MBC 예능국 PD님들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 굉장히 마인드가 괜찮아요. 너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MBC 예능국에 내년에는 좀 MBC 예능국의 바둑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예, 예. 정말 이렇게 갈수록 창피하네요. 예. 예, 예. 예, 뚱뚱한 작곡가를 찾고 있습니다. 예. 아, 다음은 이제 제가 예.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부분을 시상을 하게 돼서 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2년 MBC 방송 연예대상 애기성 MC 부분 2015 하나 둘 이덕화 김규리 축하드립니다. 이덕화 씨와 김규리 씨는 댄싱 위 더 스타 시즌2에서 순발력 넘치는 재치와 진행으로 생방송을 매끄럽게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분 축하합니다. 생방송 때도 매끄럽게 잘 진행을 이끌어 주셨던 이덕화 씨, 김규리 씨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예. 수상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내가 밟았네. 이런 괜찮습니다. 저는 상을 못 받을 줄 알았어요. 못 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인기상을 주셨네요. 댄싱 위더 스타를 사랑해 주셨던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받는 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댄싱 위더 스타는 저에게 도전의 기회를 줬던 프로그램이에요. 시즌1 때는 댄스 스포츠에 처음 도전을 했고요. 시즌2 때는 MC에 도전을 했는데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임현상 국장님, 신명훈 부장님, 석정우 부장님, 김미숙 PD님, 오준성 음악감독님 이하 우리 댄싱 위더 스타 모두 스태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춤으로 너의 이야기를 꼭 한번 해봐라 라고 응원해줬던 저의 매니저 배성민 상무님 그리고 노진영 사장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너의 심장이 원하는 길로 가라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얘기해줬던 김재동 씨 그리고 윤도현 씨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도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순수한 열정은 그 심장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늦지 않은 시간에 심장이 원하는 길로 한번 들어서 보세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무지하게 길게 하네. 전 이거 받으면서 무슨 경로 우대권 한 장 받은 것 같은 기분.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이거 정말 감사해 받겠습니다. 제가 연기가 아닌 예능으로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게 한 30여 년 만인 것 같아요. 81년도부터 쇼를 해가지고요. 91년도에 끝이 났으니까 한 30여 년 만에 받는 것 같습니다. 이회수 선생 책이신가?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은 절대 강자입니다. 나이 조금 든 사람들한테는 힘이 됩니다. 저 덕화 영원히 살아있겠습니다. 어우 좋아. 다시 한 번 더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행동해야 대준이 계속해서 시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존경합니다. 네. 선배님. 네. 네.